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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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안녕. 안녕하세요. 방탄은 한국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어떡하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포도 그것도 있나? 하하. 하하. 오늘은 무슨 말안 하냐고요?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얼굴이나 보고 얘기나 하자고요. 별일 있어도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 이 친구는 제가 2013년에 이제 입양한 이제 모티섹시라는 친구. 2013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별로네요, 그냥. 눈 아파 죽겠죠? 눈 아파 죽겠죠?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태영 씨. 안녕하세요, 태영 씨. 안녕하세요, 태영 씨. 왜 그러고 계세요? 아, 저 이런 걸 이제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건 사실 안 하는데,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장면인데요. 바로, 퀸이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뭐 하시게요? 진짜 심심한 거 봐. 뭐 원래 이런 거안 하잖아. 조금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될것 아, 같아서 예. 다음에 또 놀러 아. 오시죠. 아, 자, 뭐제 보조분이 역할을 보조분이 설명 역할을 잘해준다. 에 아무 말하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려고. 오늘 갑자기 저한테 사과하지. 드리려고 사과 갖고 왔는데. 근데 다들 제 방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집 구경 잘했고요. 네. 인테리어 구경 잘했습니다. 아, 예. 마음에 드네요, 이거. 네네네. 왜 무릎 꿇고 이렇게 서 아, 제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질척, 질척. 질척, 질척. 연락 안 드렸는데. 질척. 예? 연락 아직 안 드렸는데. 누워주세요. 아, 뭐 질척, 질척. 그냥 앉으세요, 여기 여러분. 그냥 오셨는데.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아, 저기요. 입냄새 나니까 빠져주실래요? 예. 공기청정. 정화 씨. 지금 빨간색 되어 이미 빨간색인데 보니까. 여기 빨간색 되는데. 근데 원래 형 방송 이렇게 방해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 작업실 소개를 마쳤는데요.